모의고사 보시는 분들이니까 뭐 기본적인 것은 빼고 그래도 이제 간단히 복습으로 살펴보면 맥스웰의 방정식에서 맥스웰의 방정식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하는 얘기 늘 얘기하듯이 그 전에는 도체에 흐르는 전류만 있었어요. 그런 개념이 도전류의 개념만. 그러니까 도전류는 도체에 흐르는 전류, 즉 전하에 이동이 있는 전류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전류, 그것이 도전류인데 맥스웰이라고 하는 맥스웰이 이 유전체 또 밖에서 측정해 보면 분명히 전류가 흐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RC 회로를 만들어 보면 여기다 V를 인가하면 여기에 전류 I가 흐른다 이거죠. 분명히 이렇게. 그런데 자유전자의 이동은 이런 데서는 설명이 되는데 이 내부 콘덴서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유전체고 유전체는 절연체고 절연체는 자유전자의 이동이 없고 그런데도 현상은 분명히 전류가 흐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전체 내부를 흐르는 전류를 변이 전류라고 맥스웰이 처음 개념을 만들어 용어를 만들었어요. Displacement Current라고. 그래서 그런 유전체 내에 흐르는 변이 전류를 가정을 하고 그 전까지 도전류에 대해서 이미 많은 학자들이 정리를 해놨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암페어의 주의적분 법칙이라든가 파라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이었습니다. 이런 파라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이나 암페어의 주의적분 법칙은 도전류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은 분명했는데 이 유전체 내부를 흐르는 전류에도 그게 성립하지 않을까 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정식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맥스웰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체 내부를 흐르는 전류 여기 봐자면 가까이는 이런 데서는 콘덴서 내부를 흐르는 전류지만 공간으로 봐자면 안테나 소자 사이에서 지금 흐르는 전류가 그게 바로 변이 전류예요. 그래서 이런 변이 전류에 대해서 쭉 풀어놓고 봤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냐 결론적으로는 다음에 나오는 대로 변동하는 전기는 자계를 만들고 변동하는 자계를 또 전기를 만든다. 그러니까 안테나에다가 송신기를 연결해서 변이 전류가 변동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계, 변동하는 자계가 생기고 그런 자계는 전계를, 전계는 자계를 해서 공간을 전파하는 어떤 파동이 생긴다. 이것이 맥스웰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컬, 뭐 요건 없어도 사실은 상관없죠. 컬이나 로테이션이나 벡터의 회전이니까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것만 써도 되고 요것만 써도 되고 사실은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자계의 회전은 그래서 요 제의가 있는데 요 제의가 도전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테이션 h=j 그러면 그게 도전류예요. 로테이션 h=라운드 디바이 전속밀도 d를 시간으로 미분은 값 보면은 요게 변이 전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식은 요걸 다 써 놓은 거지요. 그렇지만 실제 안테나에서는 도전류는 안 흘러요. 여기에 도전류가 흐르려면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뭐가 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J는 자유공간에서는 J는 0으로 놓고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놓고 보면 결론적으로 전속밀도 D를 시간으로 미루는 거고 D는 입실론 제로 곱하기 2니까 입실론 제로를 앞으로 내놓으면 이런 거고 되고 요것을 기사시험에서는 심지어 예를 들어서 요렇게 콘덴서가 있는데 극판 사이에 간격이 얼마고 여기에다가 전하 V를 사인파를 가했을 때 요걸 계산하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때는 단단히 뭐냐면 물론 이제 요 사이 D 요게 전계경도 2가 나와야 요거다 집어넣겠죠. 2는 D분의 V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V를 가하고 이 간격이 스몰 D라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V에 V는 equal 뭐 V sin 오메가 T 이런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는 미분은 값으로 변이 전류를 계산하게 되고 참고로 변이 전류의 단위는 그래서 암페어가 아니고 암페어 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이 제2법칙을 보면은 파라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을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공간에서 미분용으로 표시한 것이 역시 컬 E는 이번에는 마이너스 라운드 비바에서 마이너스가 있는 점에 항상 유의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요 마이너스가 하는 의미는 뭐냐면 시간적 변화는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라는 뜻이 마이너스 기호가 갖는 의미다. 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방정식에 관한 것으로 이제 이 다이버전스 발산이 있습니다. 다이버전스 D는 로, 전하면 또 B, 로가 되겠죠. 그래서 전속밀도, 전하의 발산은 전속밀도 D. 그런데 자속은 제로가 된다. 이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냐면 공간 중에 예를 들어서 플러스 Q 클롬의 전하가 있다면 그 Q 클롬에서 전속이 쫙 거기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밖으로. 그게 발산입니다. 그런데 저 자속은 자속의 경우는 그러니까 전하는 플러스 Q 클롬도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Q 클롬도 독립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석은 N극만 따로 있다든가 S극만 따로가 절대로 없죠. NS극의 막대 자석을 탁 자르면 NS, NS 반드시 따로따로 생겨요. 그러니까 N에서 출발한 자석은 반드시 S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공간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없다 그 말입니다. 발산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가 마지막으로 아까도 얘기한 것이 변화하고 있는 전계는 자계를 발생시키고 또한 반대로 변화하고 있는 자계는 전계를 발생시킨다. 이것이 맥스웰의 방정식에서 얻어지는 결론입니다. 예, 파동식 방정식은 그래서 전자파를 해석하기 위한 방정식이다.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전자파가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 만족해야 하는 방정식이 이제 파동 방정식인데 맥스웰의 방정식으로부터 유도를 했죠. 그래서 맥스웰의 방정식 다시 써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2번 수식에 양쪽에다가 로테이션을 취했다고 하는데 또는 뭐 컬을 취했다, 뭐 회전을 취하면 뭐 이런 어느 말이라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컬, 요거 컬 양쪽에다가 등식이니까 취해 놨습니다. 그래 놓고 요 놈만 따져 봤더니 요것은 요와 같이 쓸 수가 있는데 요것이 요와 같이 되는 이유는 공식이라고 그랬어요. 요거 유도된 게 아니고 공식입니다. 그래서 공식에서 놓고 봤더니 아까 다이버전스 H는 0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놈 0 되니까 요거 전체가 0이면 나머지는 마이너스 다브라 자성 H만 남는다. 그 다음에 요 공식을 그대로 갖다 놓고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보면 요거도고 요거도고가 이퀄이 될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는 서로 없애버리니까 요와 같이 파란 것이 모양이 되고 요때 이제 요 V자승은 V는 루트 이필론 제로 뮤 제로 분의 1이라고 논다면 요와 같이 쓸 수가 있고 그때 의미는 V가 무슨 뜻이냐 전파의 매질에서의 전파가 전파되는 속도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는 야기 안테나 야기 우드 안테나입니다. 사실 이제 그 우리 주위에서 제일 흔히 보는 안테나 중에 하나가 야기 안테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야기 씨하고 우다 씨하고 같이 만들어서니까 야기 우다 안테나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다 쓴 명칭이지만 이제 귀찮으니까 야기 안테나 야기 안테나 많이 얘기하죠. 물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들은 원래 일본 사람들입니다. 이 야기 안테나가 우선 많이 쓰이는 이유는 구조가 간단한 것에 비해서 특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특성은 요거 가지고 그냥 다 만족하니까 우리 주위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안테나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조를 보면은 반사기, 투사기, 도파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우선 투사기는 뭐냐? 아까 어떤 분은 복사기라고 썼는데 그거 마찬가지로 상관없지요. 실제 전파를 발사하는 급전소자입니다. 급전소라는 급전선이 연결된 소자, 송신이든 수신이든 급전선 연결된 소자는 급전소자고 반사기와 도파기는 무급전소자 또는 기생소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급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소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안테나는 아까 어떤 분은 2분의 람다 다이폴만 썼길래 내가 체크했는데 2분의 람다 다이폴이 제일 기본으로 설명하는 거고 그 밖에 폴디드 다이폴, 동축 다이폴, 뭐 팬 안테나, 코닉한 안테나 뭐 별의별 거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등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개만 쓰면 너무 허전합니다. 최소 이렇게 서너 가지 써주면 이것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사기는 무급전소자다 즉 기생소자다 이런 얘기고 길이가 2분의 람다보다 좀 길다. 자 다시 그림으로 놓고 그려보면 폴디드 다이폴을 그려놓고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기가 제일 길고 점점 짧아집니다. 자 이것이 반사기 리프렉터입니다. 물론 이때의 간격은 약 4분의 람다. 그 대신에 왜 이거 뒤에 결론 같은 데다가 써주면 좋죠. 이 간격은 소자하고 가장 적당한 값으로 만든다. 뭐 이렇게 특성이 가장 좋은 적당한 값으로 한다. 그런 얘기. 정확하게 4분의 람다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각 회사마다 이것의 간격이 서로 달라지는 겁니다. 대략 그렇고 반사기 모양을 보면은 정확하게 2분의 람다 다이폴인 경우에 얼마냐면 반파장으로 오면 73.13 플러스 42.5 옴이었죠. 플러스지 유도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도성 없애는 것이 뭐였죠? 단축률이요. 단축률. 안테나를 2분의 람다로 정확하게 하지 않고 약간 짧게 해서 이 허수부를 없앤다. 그래야 완전한 공진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단축률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2분의 람다보다 좀 더 길게 해야 이 허수부 플러스 J 성분이 커지겠죠? 그래서 요거보다, 실수보다 이것이 커야 이것이 L로서 유도성만, L만 있는 것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길게 해줘야죠. 너무 길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2분의 람다보다는 더 길게 하여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유도성으로 한 이유는 유도성으로 해서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늦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 이제 원리상 그러는 거고, 그런 용어만 써주면 되는데, 하여튼, 특히 유도성 리액턴스를 갖도록 한다. 뭐 이런 얘기는 꼭 써줘야겠죠. 그 다음에가 이제 도파기. 요것이 도파기들인데 자 이때 반사기는 몇 개였냐 하면은 반사기는 여러 개 쓸 수 없고 한 개밖에 못 쓰고 도파기는 여러 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자 수가 많은 야기 안테나는 도파기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도파기는 용량성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J를 갖도록 해야 되니까 아까 단축률 정도 짧게 해서는 안 되고 그보다 훨씬 작게 해서 마이너스 J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이너스 J 용량성 리액턴스를 갖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 앞에 소자는 요거보다 더 용량성으로 그 앞에 소자는 더 용량성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양이 이렇게 줄어드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간격 4분의 람다 정도 된다고 얘기 나오고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은 저런 모양이고 지향 특성은 반사기가 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완전히 후방으로 완전 반사는 못 시키니까 뒤에가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전후방비가 조금 안 좋다. 그래서 이 전후방비가 더 좋아야 하는 경우는 그때는 야기한테는 못 쓰죠.
그때 이제 쓰는 것들이 되게 코너 리플렉터 안테나 같은 것을 사용하고, 야기 안테나는 전후 방비는 좀 안 좋다. 그 대신에 도파기 개수를 늘리면 지향성은 더 예민해지고, 즉 이득은 더 큰 안테나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다반지다 쓸 필요는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반지다 써가지고는 괜히 긁어부스러움이니까 쓸 필요는 없지만, 백타로 반사기에서 전파가 반사되는 원리를 다시 한번 잠깐 설명해 보면, 어떤 모양이냐면 전파가 여기서 발사되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겠죠. 이 안테나의 첫 번째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서 발사된 전계가를 우리는 EA라고 표시를 지금 하면, 이 전파가 요만큼 가다 보면 이 간격이 4분의 람다니까 여기서부터 4분의 람, 90도만큼 위상이 늦은 이런 벡터가 생기겠죠. 여기서 우리는 ER이라고 우선 표시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이제 쓰는 것이 뭐냐면, 아까 왜 유도성으로 했냐 그 얘기가 있죠. 여기서 써먹는 거예요. 유도성으로 하면니까 요 전압보다 반사기에 흐르는 전류가 90도 위상이 L이니까 늦어서 흘러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90도 늦게, 요게 뭐냐 전류 IR가 그런다. 리플렉터 흐르는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발사되는, 여기서 재발사된 전파를 ER'이라고 한다면, 요거도고 요거가 정반대 위상이죠. 그러니까 상쇄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요렇게 간 전파하고 여기서 재방사된 전파는 요 전파가 요 벡터고 재방사된 전파가 요거예요. 그래서 상쇄가 된다. 대략 이런 식으로 그냥 기억만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저도 얘기했듯이 이 반사기나 도파기의 기본 원리는 전파를 수신하면, 그냥 막대 그 도체 하나지만 전파를 수신하면 요 도체의 전압이 6이 되고, 전압이 6이 되면 전류가 흐르고,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에서 재방사되고 전파가, 요 원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늘 뭔 얘기를 많이 했었냐면, 기본 원리로 안테나가 있어서 수신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 요것을 등가 회로로 그려보면 요것은 이제 ROI 수신기 입력 임피던스 입력장, 요것이 이제 V 수전압입니다. E는 전기강도 E 곱하기 HE죠. 안테나의 수신전 전압이에요. 이게 기전력이에요. 요게 뭐냐면 방사저항입니다. 수신 안테나의 방사저항. 그러니까 전원에다가 요건 내부저항이고 요건 부하저항이에요. 이렇게 딱 보면. 그러면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을 만족하려면 어때야 돼요? 요거도고 요거도가 이코르가 돼야 돼요. 임피던스 정합이 되고. 임피던스 정합이 됐을 때 전력면에서 보면 어찌냐? 반드시 전체 전력의 50%밖에 공급이 안 되죠? 그러죠. 최대 전력 전송 조건에서. 그러면 나머지 50%는 여기서 없어진다. 여기서 없어진다는 걸 안테나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서 재방사된다 그런 뜻이에요. 안테나가, 그러니까 수신기에다가도 안테나를 연결해 놓으면 여기에 수신 완전 무결한 전력 조건을 갖췄을 때 수신 안테나에 수신된 전력의 50%는 수신기로 가고 50%는 이 안테나에서 재방사되는 거예요. 그것이 야기 안테나에서 반사기나 도파기에서 재방사되는 원리예요. 네, 그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양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모양들, 이거 제일 많이 보신 대로 우리 이제 VHF 로 채널, 하이 채널, UHF 채널 안테나입니다. 특징, 단양성으로 예민한 지향성을 갖는다. 반사기는 하나, 도파기는 여러 개다. 소자의 굵기, 길이,
간격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향성이라든가 이득이 달라진다. 구조는 간단하지만 이득이 크다. 근데 세상에 다 좋은 것은 없어요. 반드시 단점이 있는데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협대역이다. 맞아면 길이에 따라서 길이가 정해져 있는데 이때 공급되는 주파수에 따라서 이것이 유도성이 될 수도 있고 용량성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러겠죠. 그러니까 협대역 조건을 만족하는 주파수 범위가 좁다. 그것이 협대역 특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득은 여기 주어진 것 같이 이 길이나 이것에 따라서 이제 주어지는 숫자고, 응용기술은 어디다가 이제 야기한테나 용도를 뭐 쓴 겁니다. 텔레비전 수신용이라든가, 텔레비전 송신용 절대 아닙니다. 수신용, UHF나 뭐 고정통신용 이런 데에 쓰이다. L밴드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이와 같이 파라보라 야기한테나 반사기 대신에 파라보라 반사기 쓰고, 그 대신에 도파기는 쓸 수도 있고, 그 대신에 파라보라인 경우 다이폴 쓰면은 요거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요것이 없으면 요쪽 지향 특성이 야기 안테나 특성이 돼요. 이게 눈으로 봐서는 꼭 전파 나가는 걸 요 반사기가 방해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반사기가 야기 안테나의 반사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파라보라 안테나에서는. 직각으로 배치하고 90도 이상 차를 주면 원펜파를 만들 수도 있다. 도파기나 반사기를 다른 안테나와 조합하여서 응용하는 예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라보라 아니 코너 리프렉터 안테나 같은 것도 보면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갖고 안테나를 이렇게 두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두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건 도파기입니다. 여기 안테나 도파기 맞으면 그만큼 활용을 많이 한다. 도파기는 도파기대로 뭐 이런 것이야. 마지막은 뭐냐면 중파 라디오의 방송국에서요 4분의 람다 수직접지 안테나든가 톰 로딩 안테나 이렇게 쓰는 게 원칙인데 수평면 내 이제 무지향성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해안가 같은 경우에 특수한 우리나라에도 여러 군데 지역에서 지향 특성을 그 바다 쪽으로는 별로 보낼 필요가 없으니까 무지향성이 아니라 지향성 안테나를 만드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하냐면 오늘 뭐 여기 세미나 하니까 시간이 널널하니까 요거 아니라도 특히 요렇게 해서 0.53 남다를 했어요. 그러면 요렇게 이제 그 지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사기나 도파기를 여기다 하나 붙이면 쓰겠거든요. 반사기를 여기다 하나 도파기를 하나 붙인다 하는데 이 철탑을 따로 세우면 좋죠. 근데 가격이 비싸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요렇게 생긴 데다가 지선에서 동선을 요렇게 갖다 어슬을 하고 길이가 조금 모자라니까 요만큼 내려요. 요렇게 이것을 도파기로 예를 들어서 작용을 하면은 수평면의 지향성을 갖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참고로 그 얘기였습니다. 자, 이번은 편파. 뭐 이번 시험에 편파 나왔었죠. 1교시 문제 편파 나왔었는데 중요한 것은 전기 벡터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이 뭐 편파다. 그런데 편파 종류 직선 편파, 원 편파, 타원 편파가 있다. 동일 편파의 전파만이 통신이 가능한 겁니다. 동일 편파의 전파만 수신이 가능하다 또는 뭐 통신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편파의 분류, 그래서 직선 편파입니다. 직선 편파는 전기 벡터가 이렇게 하면은 수직 편파 이렇게 생겼으면 수평 편파 또는 파동으로 그림으로 그리면 이와 같이 생기면 수직 편파 이런 식으로 가면
수평편파. 아, 그래서 수직편파와 수평편파는 예, 직교편파다. 직교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직교편파. 그러니까 편파에 관한 그 설명 중에서 꼭 예, 빼놓으면 안 된다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나는 그 직교편파, 편파의 직교성을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파의 특성 중에 편파성은 직교성. 직교성이 뭐냐? 서로 수직편파와 수평편파는 직교한다. 좌선원 편파와 우선원 편파는 직교한다. 그래서 이 직교성 때문에 같은 편파끼리만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아, 그래서 보니까 내가 이번에도 또 빼먹었노. 그 요것을 전부 안 쓰셨길래 본 게 요 부분이요. 직교편파. 수평편파와 수직편파, 좌선 우선편파는 직교성이 있다. 직교편파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특정 경로의 동일주파수 대역에서 서로 혼입되지 않고 분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을 직교편파 이응이라고 한다. 그런데 만약에 직선편파나 원편파가 공간을 전파하는 도중에 뭘로 변하지요? 타원편파가 된다. 타원편파가 하면 타원편파가 됐다는 뜻은 직교성이 무너졌다. 직교성이 무너졌다. 그래서 직교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생기는 페이딩이 이제 그런 것이 편파성 페이딩이고, 예, 그때 쓰이는 것이 이제 직교차편파 식별도, 직교편파 XPD가 뭐냐면 크로스 폴라리제이션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직교편파 식별도. 그래서 그걸 보상회로를 쓴다든가 이렇게 해야 돼서 직교편파 얘기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그 안테나 고유주파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유주파수는 로딩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고유주파수 얘기가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고유주파수라고 설명을 한 말이 아니고 그냥 로딩에 대해서 설명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어때요? 서론의 도입 부분에 고유주파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안테나의 선형 안테나죠. 안테나 매들 다시 말씀드리면 주파수가 낮은 쪽에서는 라인 타입의 안테나, 선형 안테나를 쓰고 마이크로파 쪽에 가면 입체형 안테나를 쓰지요. 그런데 선형 안테나는 다시 종류가 두 가지, 정제파형과 진행파형으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정제파형 안테나와 진행파형 안테나. 그러니까 안테나가 정제파가 실리도록 해서 사용하는 것은 정제파형 안테나고, 안테나의 끝에다가 종단저항을 붙여가지고 임피던스 정합을 시켜서 어떻게 진행파만 있도록 한 것은 진행파형 안테나. 그래서 안테나의 공진이라든가 고유주파수라든가 이런 용어는 어디에만 쓰인다고 했냐면 반드시 정제파형 안테나에만 쓰이는 거예요. 진행파형 안테나는 공진이라는 말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고유주파수로 말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얘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정제파형 안테나다. 그러냐? 정제파형 안테나에만 해당되는 얘기다. 그래서 정제파형 안테나의 기본 형태에서 정제파형 안테나는 그러니까 여러 주파수를 인가해 보면 공진하는 주파수들이 있는데 그 공진하는 주파수 중에 가장 기본 주파수가 뭐예요? 낮은 주파수가 기본 주파수지요? 그게 공진 주파수. 다른 말로 또 고유 주파수. 파장으로 따지면 고유 파장. 다 같은 얘기예요, 결론. 공진 주파수, 고유 주파수, 고유 파장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반파장 다이폴이, 길이가 반파장인 다이폴이 기본 형태고 그것을 변형해서, 변형은 4분의 람다 모노폴, 전기 영상을 이용한 4분의 람다 모노폴 안테나. 두 가지 형태가 가장 기본 형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런 기본 형태를 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공진회로를 그렸죠. 공진회로를 등가회로. 등가회로를 그려보면 등가회로가 요런 등 안테나가 이와 같은 등가회로로 그려지는 거. 요것이 LE, CE, RE 요렇게 되는데 지금 무슨 공진회로예요? 직렬 공진회로다. 그럼 왜 하필이면 공진회로는 직렬 공진과 병렬 공진 두 가지가 있는데 왜 직렬 공진으로 그렸냐? 그 이유. 그 이거 뭐라고 그러냐면 길이가 2분의 람다이고 그때 보면은 정제파 전류가 요거고 정제파 전압은 요런 모양이어서 중앙에서 급전점이 중앙이니까 중앙에서 봤더니 전류가 최대 전압이 최소로 됐어요. 그러니까 공진회로 중에서 공진 시에 전압이 최대로 되고 전류가 최소로 되는 공진회로는 직렬공진회로예요. 그러니까 직렬공진회로를 등가회로가 직렬공진회로로 그려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공진주파수 FR은 당연히 2파이 루트 LAC 2분의 1이고 물론 LE나 C는 실효 인덕턴스, 실효 캐패시턴스 그렇고 Q값은 R 2분의 오메가 L 또는 오메가 C R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Q값. 그렇다면 안테나 로딩은 뭐냐? 안테나의 길이가 2분의 람다나 또는 4분의 람다에 모노폴 안테나인 경우 4분의 람다에 딱 맞지 않는 경우 즉 공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쓸 거냐? 그때는 로딩을 해서 공진을 시킨다. 로딩. 이게 공진 파장이 아닌 데서 쓰는 겁니다. 그럴 때 로딩을 하는 방법이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 베이스 로딩, 센터 로딩, 탑 로딩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베이스 로딩은 뭐냐? 베이스가 기저부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기저부가 어디냐? 베이스가 어디냐? 급전점. 급전선이 연결된 부분이 베이스입니다. 이게 급전선이 연결된 데다가 L이나 C를 집어넣은 것이 베이스 로딩입니다. 그래서 모노폴인 경우에 이렇게 급전선에다가 급전점에다가 L을 집어넣었더니 그러면 등가회로는 L이 이렇게 직렬로 더 들어간 셈이 되고 그럼 공진 주파수는 당연히 2파이 루트 L2 플러스 L 곱하기 C분의 1 해서 분모가 증가하니까 F 공진 주파수는 낮아지고 주파수가 낮아지면 공진 파장은 길어지고 더 긴 파장의 공진이니까 연장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연장 토일 그렇게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급전점에서 C를 집어넣으면 등가회로가 이렇게 C가 직렬로 연결된 모양이고 C가 직렬로 연결되면 콘덴서 용량 값은 더 짧아지지요? 작아지지요? 자, 이와 같이 되고 그럼 분모가 전체적으로 작아지니까 공진주파수는 높아지고 공진주파수가 높아지면 공진파장은 짧아지고 짧아졌다는 얘기는 단축 용량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탑로딩은 꼭대기 탑은 베이스의 반대가 탑인데 베이스의 반대인 탑에다가 L이나 C를 직접 연결해가지고는 효과가 없고 그래서 탑로딩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반대가 탑이니까 이 탑에다가 무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는다든가 또 이렇게 넣는다든가 이렇게 넣는다든가 이렇게 넣는다든가 해서 무엇이 대지와의 용량 C 대지와의 용량 이런 것이 생기도록 해가지고 이런 것이 생기면은 등가적으로는 병렬 연결이 돼서 연장의 효과가 있다. 더 낮은 주파수에 공진을 시킬 수가 있다. 이것이 탑 로딩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기본이 여겔형, T형,
우산형 탑 링형 원정관한테나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는 원정관 링형한테나 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 탑 로딩입니다. 탑 로딩. 그래서 탑 로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탑 링 안테나 이것만 따로만 공부를 하기도 해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센터 로딩. 센터 로딩은 이것은 이제 내가 설명을 했더니 이걸 자꾸 그림으로 답안지에다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은 괜히 이 노력만 많이 들고 오해 채점위원이 이해를 잘 못해버리면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그건 그림은 그리지 말고 말로만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말을 어떻게 바꾸냐면 정제파 전류분포가 작은 안테나 중간에 연장 코일을 삽입하여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 이제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요런 연장 코일을 여기에다 이렇게 놨다면 요때는 안테나의 실제 길이는 요만큼이고 요 연장 코일 때문에 요만큼의 연장의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등가적으로 4분의 람다다. 그러면 정제파 전류 분포는 요런 모양의 분포가 될 거고 실제 안테나인 요 부분에서 나가는 요것은 PR 방사 전력이고 요 전력은 손실 전력 PL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테나는 베이스 로딩, 로딩 코일을 많이 쓰면 안테나의 길이를 짧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 뭐가 나빠지냐? 손실 전력은 커지고 방사 전력은 적어서 효율이 나빠지니까 통신이 잘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전류 분포가 크고 여기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안테나 길이라도 요놈을 뜯어서 요렇게 만들어주면 등가적으로는 요렇게 있고 요놈이 요만큼 있고 요것이 요렇게 있다면 정제파 전류가 요렇게 돼서 요거 PR 요거 PR 방사 전력 그러니까 요거 더하기 요것이 요 넓이보다 좀 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것을 말로는 하는데 그림으로 이렇게 바쁜데 답안지다 이거 쓰다 보면은 괜히 손실 보니까 말하자면 베이스 로딩보다 좀 더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센터 정제파 전류 분포가 작은 중앙 부분에 연장 코일을 갖다 놓는 것을 우리는 센터 로딩이라고 한다. 그거 말고는 중간에다가 용량 C를 넣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헛짓이니까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테나 파라미터. 요것을 내가 보면 항상, 이 안테나, 이게 파라미터는 안테나의 성능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요것저것 끄집어내서 여러 개를 쓸 수가 있어요. 차트를.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지향성이나 이득이나 이런 것만 쓰면 되겠지만 너무 그것만 딸랑 쓰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가급적 쓰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해놓은 것이 방사저항. 안테나가 있으면 방사저항 반드시 방사저항이 무엇인지 방사저항은 이 안테나를 갖다가 고주파 전력을 소모하는 소자로 봤을 때의 등가적인 저항 이것이 이제 방사저항입니다. 가상적인 저항이죠. 가상적인 저항입니다. 그래서 PR은 I자승 RR다. 미소다이폴인 경우에는 PR은 80 I자승 I자승 람다분의 1로 가로자승이니까 I자승만 빼면 80 I자승 람다분의 1로 가로자승이 방사저항이다. 그 대신 손실전력이 있으니까 손실전력에 대한 전력을 PL이라고 한다면 귀에 대한 이 저항값은 PL, RL로 쓸 수가 있고 그때 효율은 요거다. 요것이가 이제 기본적으로 방사저항, 손실저항 설명한 것이 되고 추가로 이제 좀 더 설명할 때 손실저항의 대표적인 것은 접지저항이나 로딩 코일 저항, 그 다음에 뭐 도체저항, 유전체 손실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접지저항은 잘 알지만 로딩 코일 저항 하면 조금 전에 요거잖아요.
로딩 코일 제한이 뭐냐면 요 L을 갖다가 그대로 테스터로 재면 얼마 나오냐면 0 나오겠죠. 동선 감화수니까. 여기서 이 얘기는 손실적 이 효율에서의 로딩 코일 제한은 무슨 뜻이냐면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요렇게 있고 요것에 의한 연장 성분이 요만큼이면 요렇게 돼서 PR equal I 자승 RR PL equal I 자승 RL 요 RL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너 참고로 그냥 기억해 두세요. 접지향 안테나에서는 방사저항이 작고 접지저항이 크기 때문에 효율이 문제가 된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뭐라고 그랬냐면 안테나의 길이를 4분의 람다로 하면 얼마 나오죠? 36.56옴이에요. 네, 안테나의 길이가 짧아지면요 방사저항 R 값이 확 줄어들어요. 그럼 접지저항이 똑같이 5옴이라고 하더라도 36일 때는 36 플러스 5분의 36 하니까 효율이 높은 편인데 방사저항이 5옴이 되면 5 플러스 5분의 5에서 효율이 50%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낮은 쪽에서는 접지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합니다. LF나 장파대 이런 데 안테나에서 그래요. 그 밖에 이제 지향특성과 반치각. 지향특성, 이게 반치각은 어떤 뜻이냐, 반치각은 독립적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죠. 지향특성 중에서 지향특성이 얼마나 예민하냐는 한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반치각이에요. 그러니까 지향성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향성은 대개 이제 지향성 패턴과 디렉티비티, 지향계수 이런 거 이게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써놓은 거예요. 사실은 실제 답안지다 이렇게 답 못 쓰죠.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향성 패턴은 지향특성을 뭘로?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제일 알아먹기 좋게. 그래서 패턴으로 나타내는데 패턴으로 그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째, 수직면 지향성과 수평면 지향성이 있습니다. 수평면 내에서의 지향특성 그림, 그 다음 수직면에서의 그림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면 지향성, H면 지향성, 요거 좀 많이 빼먹네요, 얘들. 이면 지향성과 H면 지향성, 조금 전에 수직면 지향성과 수평면 지향특성은,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이죠. 우리 육상에서, 지상에서 우리가 통신할 때 가장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수평면 지향성, 수직면 지향성이에요. 그런데 마이크로파라든가, 또 위성통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수평면 지향성, 수직면 지향성이 의미가 없어지고 쓰기가 불편한 거예요. 오히려 정의 내리기가. 그래서 이제 대개 마이크로파대 이상 되면은 수평면 지향성, 수직면 지향성을 쓰는 것보다는 대개 이면 지향성, H면 지향성을 쓴다. 그 말입니다. 이면이나 H면은, 안테나 위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이폴 안테나의 대표적인 것이 다이폴을, 수직 다이폴을 썼을 때 수평면 지향성은 무지향성이죠. 수평 다이폴의 수평면 내 지향성은 팔자형이에요. 그런데 이면 지향성은, 다이폴 안테나의 이면 지향성은 다이폴을 포함한 평면입니다. 그러니까 다이폴을 이렇게 갖다 놓고 이 흙판에다 그린 그림, 그게 이면 지향성이에요. 뭐예요? 팔자죠, 팔자. H면 지향성은 자계면이니까 요 안테나의 직각인 평면이에요. 그러니까 안테나를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냈을 때 이면 지향성은 뭐냐 하면 팔자지. H면 지향성이 동그라미, 원 무지향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점을 착조. 그 대신에 이제 전계 패턴과 전력 패턴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1GHz를 중심으로 해서 낮은 쪽과 높은 쪽은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다른데 1GHz 이하에서는 뭐 써요? 전계 강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전계 패턴 쓰고 1GHz 이상은 전력 쓰니까 전력 패턴 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계 강도 크기로 표시한 것은 전계 패턴, 전력 패턴,
저기 패턴. 방사 전력으로 그린 그림은 전력 패턴인데 늘 얘기했지만은 방사 전력을 바로 측정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야 한다고요? 전계를 전계 강도를 구해 가지고 P는 125분의 2 자승이니까 전계 강도를 자승해야 전력 패턴 구해요. 자, 그래서 G대 지향 특성이 예민하냐, 얼마나 예민하냐, 덜 예민하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이 반치가 하프 파워 빔 위드, 하프 파워 빔 위드. 전력이 반으로 되는 빔폭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치각인데, 물론, 반치각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널 포인트, 0이 되는 전파가 안 나가는 그런 것을 몇 각도로 나타내는 것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치각이 제일 중요해요. 방사 전력이 최대 방사 방향의 2분의 1, 하프 파워니까. 2분의 1로 되는 방향사에 가. 그러다 보니까 P는 125분의 2 자승이니까 전계 강도로 따지면 루트 2분의 1. 그 대신에 데시벨로 따지면 전부 마이너스 3데시벨 되는 두 방향사에 가. 그래서 반치각이 작으면 작을수록 안테나의 지향성이 예민하다. 그런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다음에 나오는 안테나 이득이 크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지향 특성은 이름을 붙일 때 이렇게 생겼다면 요것은 이제 주역, 메인 로브 또는 메이저 로브, 이런 것들은 부역, 사이드 로브 또는 마이너 로브라고 그럽니다. 이때 이제 그 사이드 로브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후방비, 아까 야기 안테나 같은 거 후방으로 나가는 것이 좀 있어서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후방비 같은 거는 후방의 전기강도 분의 전방의 전기강도의 비를 전후방비 그렇게 얘기하고, 지향성 이득이 있고 지향성 계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옛날 책에는 지향성 계수만 나오고 자꾸 그러죠. 지향성 계수는 전계 강도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1GHz가 항상 경계선이라고 했잖아요. 1GHz보다 낮은 쪽에서는 지향 계수를 써요. 지향성 계수를. 그런데 마이크로파드에 가면 D를 써요. 지향성 이득. 원세는 그냥 디렉티비티 이렇게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향성 이득은 전체 방사 전력을 평균한 전력 밀도 분의 최저 방사의 전력 밀도,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수치로 날 때는, 계수로 날 때는 1GHz 이상에서는 지향성 이득, 1GHz 이하에서는 지향성 계수, 이렇게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이제 지향성 계수인 경우에 미소 다이폴과 반파 다이폴을 경우를 내놓으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한 것이 시류 길이와 시류 개구 면적이. 이것도 역시 지금 벌써 여러 차례 얘기한 거예요. 1GHz 이하 이상. 여기 보였냐면 전계 강도, 전력 밀도, 시료 길이, 시료 면적, 수신 전압, 수신 전력 그랬죠? 요거 곱하고 요거는 요거 곱하고 요거 요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요것이 여기서 보면은 요것이 시료 면적이고 요것이 시료 길이고 시료 면적 또는 시료 개구 면적 뭐 같은 얘기가 되겠어요. 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신 전압은 여기 수신 전압은 전계 강도 곱하기 시료 길이는 수신 전압,
전력 밀도 곱하기 실외 면적은 수신 전력. 네, 요 얘기입니다. 라인 타입의 안테나에서도 면적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면적 어떻게 계산하냐면, 수신 전력을 계산해가지고, 수신 전력을 계산해가지고, 전기 강도를 이제 환산해 본 거죠. 그랬더니, 0.11g 다자성, 뭐, 미소 다이퍼인 경우에, 반파장 다이퍼인 경우는 0.131g 자아성. 요 얘기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냐면, 이게 제일 많이 써먹는 때는, 어레이 때. 예를 들자면, 다이폴 안테나를 충분히 떨어뜨려 놓으면 실외 면적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이득이 두 배로 돼요. 그런데 폴디드 다이폴의 경우에는 어때요? 두 개가 딱 붙었잖아요. 그게 이득이 없어요. 왜? 실외 면적이 완전히 겹쳤으니까요. 그럴 때 실외 면적을 꼭 알아둬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안테나에 Q가 있습니다. 안테나 Q는 뭐들 때문에 쓰냐면, 왜냐하면 주파수 특성 때문에 계산하는 거예요. Q가 크면 주파수 특성이 점유주파수 대역폭이 좁고, Q가 작아야 점유주파수 대역폭이 넓어요. 그래서 Q에 대해서 이 얘기를 지금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Q가 작아가지고, 어떻게 도체의 직경을 크게 하면, 즉 안테나의 표면적이 넓을수록 Q가 작아지고, Q가 작아지면 점유주파수 대역폭이 넓어지고 광대역 특성을 얻는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안테나의 이득이죠. 안테나 이득을 설명할 때 늘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이득은 안테나의 이득은 안테나는 증폭 소자가 아니다. 내가 맨날 그랬어요. 안테나는 증폭 소자가 아니기 때문에 입력 대 출력이 아니고, 입력 대 원래 증폭기에서의 이득값은 입력 대 출력인데, 안테나에서는 입력 대 출력이 아니고 기준 안테나에 의한 방사전력과 피측정 안테나의 방사전력을 비교해보면 그것이 안테나의 이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준 안테나에 따라서, 그래서 기준 안테나가 뭐냐, 괜히 지웠네. 1기가헤르츠에서, 그래서 이제 1기가헤르츠 이하에서는 이득이 상대 이득, 여기서는 절대 이득. 상대 이득을 GH라고 표시하고 이걸 GA라고 표시한다면, 상대 이득은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를 기준으로 온 거고, 요것은 등방성 안테나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그래서 측정을 하려고 보니까 절대 이득을, 즉 등방성 안테나는 이 세상에 없는 가상적인 안테나니까 직접 측정이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실제 절대 이득을 직접 측정이 불가능한 건 아니죠. 원리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파장 다이폴의 절대 이득이 계산해 봤더니 1.64배더라. 1.64배. 그러니까 반파장 다이폴의 상대 이득이 절대 이득이 1.64배니까 절대 이득은 실제 상대 이득을 측정해서 1.64를 곱하면 얻어진다. 그럼 데시벨인 경우는 어찌냐? 1.64를 데시벨로 환산하면 2.15 데시벨이니까 상대 이득을 측정해 가지고 1.64를 더하면 절대 이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dBd, 다이폴을 기준으로 한다서 dBd, 절대 이득은 dBi라고 표시를 하기 때문에 dBi는 dBd에다가 플러스 2.15를 한다. 왜냐?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의 절대 이득이 2.15 데시벨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면접에서라도 물어본다면 그런 얘기를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득이 주어졌을 때 전기 강도는 어떻게 구할 거냐? 등방성 안테나를 기준으로 온 거니까 등방성 안테나의 전기 강도 공식은 D분의
5.5 루트 P예요. 그러니까 GA가 주어지면 GAP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것이 뭐예요? 바로 EIRP예요. EIRP. 그 대신에 이때는 반파장 라이퍼를 전기강도 공식이 D분의 7 루트 P. 그러니까 이것이 GH가 상대 이득이 주어지면 GH배만큼 커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ERP다. ERP와 EIRP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득이 주어졌을 때 전기강도 구하는 방법입니다. 전기강도. 그 얘기가 요거죠 지금. 예, 지상 이득은 참고로 혼자 안테나의 길이가 4분의 람다보다도 훨씬 적은 그런 중파 안테나인 경우입니다. 별로 쓰지는 않는데 이제 요거까지 참고해 놓으면 되죠. 근데 실제 있어서 이런 중파 안테나에서의 성능을 할 때는 메트 암페어를 쓰는데 이때 메트는 무슨 뜻이냐면 시류 길이, 암페어는 안테나 전류, 그걸 뜻해요. 접지 안테나 성능을 표시할 때요. 자, 이번에는 주파수 대역별로 안테나를 한번 설명해 봐라. 대표적인 안테나를. 그러니까 요건 뭐 사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씩 골라서 잘 쓰시면 돼요. 정답을. 그래서 중파대 안테나는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중파대 안테나의 가장 기본 형태는 4분의 람다 수직 접지 안테나니까 4분의 람다 수직 접지 안테나를 중파대 안테나의 대표선수로 해가지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대지 위에다가 4분의 람다 만을 세웠습니다. 자, 4분의 람다 모노폴 안테나는 반드시 어디 위에다 써야 돼요? 도체 위에다가 세워야 돼요. 도체 위에다가 4분의 람다를 세우면 뭐가 생기냐? 전기 영상이 생긴다. 전기 영상은 거울에 비친 것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 그래서 요놈 4분의 람다, 요놈 4분의 람다 해서 합이 2분의 람다가 돼가지고 등가적으로 2분의 람다 다이폴과 똑같은 역할을 하죠. 이것이 뭐예요? 4분의 람다 모노폴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본 원리인데 요것을 주파수대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지요. 요것을 중파대에서 쓰려고 보니까 물론 요 도체를 깔으면 되죠. 넓은 땅에다가 안테나를 세우고 도체판을 깐다고 하면 괜히 그게 돈만 많이 들더라 이거죠. 그래서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뭘로? 대지를 도체로 간주한다는 말이 들어가야 돼. 완전 도체는 아니니까. 대지를 도체로 간주해가지고 전기 영상을 만들어서 쓰는 것. 이것이 4분의 람다 수직 접지 안테나. 그러니까 대지를 도체로 간주하려니까 무엇을 해야 돼? 접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접지를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접지 저항이 생겨요. 접지 저항은 뭐예요? 손실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안테나 효율을 좋게 하려니까 접지 저항을 줄여야 되겠죠. 그런 얘기가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단파대에서는 안 쓰지만 이제 VHF대 이상이 되면 어떻게 써요? VHF대 이상이 되면 도체를 대지로 쓰기는 곤란하다. 왜? 대지 위에다가 VHF대 이상의 안테나를 세우면 안테나가 어때요? 건물 가운데 폭 빠져 있죠. 그러니까 전파의 직진성 때문에 먼데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안테나를 옥상에다 올려야 되겠어요. 옥상에다 뽑아 올렸더니 뭐가 없어요? 도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줘야 되죠. 그렇게 만든 안테나가 뭐예요? GP형 안테나예요. 그라운드 플랜이요. 그래서 GP형 안테나에서 그라운드 플랜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예를 들어서 브라운 안테나. 지선을 줘서 브라운 안테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그 이 변형들이죠. 변형들이 VHF. 이런 얘기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직 중파대에서는 그 얘기를 또 써야죠. 전파
전파 전파는 다음 주에 하지만 중파의 전파 특성, 중파의 전파 전파 특성은 지표파가 주 전파 통로죠. 지구 표면을 따라가서 가는 지표파가 주 전파 통로. 지표파는 수직 편파하고 수평 편파 어느 쪽이 적냐? 수직 편파가 감소가 적어요. 먼 데까지 가요. 그 다음에 도전율이 클수록 먼 데까지 가요. 도전율이 크단 말은 전기가 잘 통한다 그 말입니다. 전기가 잘 통하는 데는 어디예요? 바닷가죠. 해상. 해상이 그래서 또 먼 데까지 가죠. 그 대신에 유전율은 작을수록 먼 데까지 가요. 이런 것이 이제 주 전파 특성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수직 편파가 감소가 적으니까 안테나를 전상 수직으로 세워야 되고 수직으로 세울 때 4분의 람다를 다 세우면 너무 높아지기만 하니까 절반을 세워서 이런 걸 만들었다. 지금 그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시류 길이는 당연히 반파장 다이폴의 2분의 1이니까 2파이분의 람다 시류 높이, 시류 길이, 시류 높이. 방사장은 36.565면은 73.13을 나누기 2 하면 된다고 했죠. 외울 때 복잡하게 외울 거 없어요. 73.13 나누기 2 하면 요감 나옵니다. 그 다음 전개강도 공식 람다 D분의 120파이 IHE는 D분의 60파이는 D분의 9.9로 높이. 그게 뭐였냐면 여기에 I가 흐르면 여기도 I가 흐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파장 다이폴인 경우에 D인 게임 D는 D분의 60파이 IHE예요. 그런데 요 경우에는 I가 여기도 여기도 있고 두 배의 아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서 120파이 IHE가 된 거예요. 그래서 120파이 IHE인데 HE가 이번에는 2파이분의 람다가 되니까 약분돼서 D분의 60파이는 똑같이 나온 거예요. D분의 9.9루트피는 전개강도 E는 반파장 다이폴인 경우에 D분의 7루트피죠. 근데 여기도 P가 있고 여기도 P가 있네. 그러니까 두 배의 P가 되겠죠.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가니까 9.9루트 P가 된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공부를 막 하다 보면 이런 걸 질문하는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지금 HE가 들어가 있고, 이거는 그냥 그 간단히 빠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나왔는데, 언제 이거 쓰고 언제 이거 쓰는 거. 그러니까, D분의 60i는 반파장 다이폴에서도 D분의 60i잖아요. 이때는 안테나가 정확하게 2분의 람다 다이폴이든지 4분의 람다 수직접지 때는 D분의 60i 요거 쓰면 되고 일반적으로 시류 길이가 얼마죠? 정확하게 2분의 람다가 안 해요. 그 대신에 그냥 시류 길이가 얼마야 이러고 주어졌을 때 4분의 람다도 4분의 람다 수직접지가 있다. 수직접지 안테나가 있다. 시류 길이가 60m일 때 이렇게 나오면 요 공식이라 대입해야 되죠. 그런 뜻입니다. 수평면 내 무지향성이고 수직면 내 지향특성은 방구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0.5 조얘기 뭐 여기서 이제 조금 벗어난 거 다시 또 복습해 보면 0.53 람다 얘기가 중요했죠. 여기에다가 요 얘기 그 자세하게 이걸 쓸 수는 없지만 이제 어차피 다음 주에 할 거 복습 보면 요 그림 많이 보셨잖아요. 자, 요 그림 뭐죠? 지표파, 2층 반사파. 여기서 생기는 것이 근거리 페이딩. 여기를 S, 여기서 여기까지를 서비스 에리아, 양천 구역. 그래서 이 양천 구역을 넓히려면은 고각도 복사를 억제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0.53 람다로 만들어주면 안테나의 길이를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2층 반사파는 멀리 가고 지표파도 더 세게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S 프라임 되고 그러면 서비스 에리가 넓어진다. 그것이 0.53 람다고. 그래서 0.5 요것을 그림으로 다음 주 그려보면 4분의 람다 따 수직면의 지향특성은 요건데 0.53 람다를 그리면 요런 그림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진짜 고각도 복사는 억제하고 지표파는 요 문보다 요렇게 커지고. 그래서 0.53 람다를
다 세우기도 하고 다 못 세울 때 어떻게 한다고요? 톱닝 꼭대기다 원정거 안 세웠어요.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지저항 때문에 효율이 생기니까 RR 플러스 RL 분의 RR 접지 안테나의 효율 공식.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서 접지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대표적인 접지 방식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왔고 그것을 비교한 것이 저거죠. 그래서 싱글 접지는 그냥 소형 송신기에서 쓰는 거. 그래서 대충 물 지하수가 나올 정도 좀 깊이 파고 동판이나 동선을 매설하고 거기다 소금이라든가 목탄이라든가 집어넣어서 접지장을 조금 줄인다. 또는 뭐 화학약품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그런 뜻이고 대표적인 것이 방사상 접지였어요. 방사상 접지는 왜 대표적인 거냐면 중파방송국 송신소 접지가 다 방사상 접지를 쓰니까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와갖고 이걸 물론 이제 여기 있고요. 지하에다 이렇게 세웠는데 이 자리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다. 그런 이 자리가 이 자리다. 땅에다 묻기를. 그래서 이 길이는 얼마로 하냐면 안테나와 같은 높이 줄 수는 120줄 땅에다 쫙 모으면은 전체적으로 접지저항이 줄어들고 근데 요때 간격을 골고루 다 묻어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요렇게 묶고 여기는 듬성듬성 묶으면 요쪽 방향으로는 지향적성이 뚝 떨어져 패턴이요. 그런 뜻이고 다중접지는 여기에서 이제 요때 보니까 전류가 여기서 들어와서 요로 가고 요로 가고 해서 요 가운데 쪽에가 전류 밀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코일을 써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해서 외곽으로 안테나 전류를 분산시키는 그 이것이 이제 다중접지. 그 다음에 카운터포이스는 여기에서는 지금 사각 이런 금은 도체방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해놨더니 오해하시는 분이 꼭 반드시 이렇게만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도체방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대지와의 절연을 시켜서 대지와 도체 사이에 뭐가 정전 용량이 생기도록 만들어서 그런 언제 대지 도전율이 나쁜 사막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하는 용량 접지 방식이다. 이게 이제 카운터 포이스가 되겠습니다. 단파대 안테나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